안녕하세요, 매자미식 주지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입고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명절도 명절이지만 요때쯤 또 셔츠 아이템을 한번 하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지난 영상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해 드린 적도 있고 지금 입기에 시기가 딱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사실은 제가 괜찮은 셔츠를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가봐 입어보니 마음에 드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정말 제가 구매하는 그 쇼핑하는 영상을 직접 여러분께 인증샷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인증 영상으로.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일단은 여러분과 약속도 했고, 그 다음에 셔츠 아이템이 요때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제가 있는 옷장을 털어서 셔츠들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셔츠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온라인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셔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슬림핏이고요. 그다음에 랭스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칼라 사이즈가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면이어서 사실은 좀 구김이 있고요. 단점은 후질근해져요. 세탁해서 발이 입었을 때 외에는 한 두세 번더 입으려면 너무 후질근해져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그렇고요. 이게 박시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픈해서 이렇게 뭐 밑단을 이렇게 묶는다든지 해서는 입기는 조금 어려운, 네, 그런 셔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옥스퍼드. 예전에는 사실 학생복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옥스퍼드 원단들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요사이는 SP형 브랜드들 그렇고 이 옥스퍼드 원단이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좀 빳빳한 또 풀프린트하고 다르게 좀 뻣뻣하죠. 약간 텍스처감 있고 완전 기본 셔츠. 이건 제가 자주 입었던 그 아드 셔츠라고 했던 건데 팔이 짧아서 아들이 못 입는 걸 이제 제가 대신 입습니다.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라지 사이즈로 산 기본 셔츠예요. 이거는 남편이 마르고 닳도록 입다가, 컬러가 예뻐서 마르고 닳도록 입다가, 남편도 지금 슬림핏으로 이거를 구매를 했었던 거예요. 슬림핏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놔둬봐. 컬러가 이쁘니까 내가 한번 살려서 입어볼게 하고 놔뒀던 건데, 요 컬러 사이즈도 이게 타이를 매지 않고 입는 셔츠여서 그런지,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단에 단추 덮개, 앞단이 하나 더 있어서 깔끔한 그런 셔츠입니다. 그래서 좀 낡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입으려고 요거는 가디건이랑 같이 뭐 놔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트라이프 셔츠고 박스핏입니다. 그리고 컵스가 완전히 큰, 한때 요게 좀 많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겉옷에 소매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셔츠인데 이 스트라이프, 기본 스트라이프 셔츠고 컬러 사이즈나 이런 데는 다 기본이어서 제가 이거는 잘 이너로도 잘 입고 잘 받쳐 입는 셔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 저는 아주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스트라이프가 약간은 그 뭐랄까요? 포멀감을 주면서 또 뭔가 또 스포티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아이비룩 같은 느낌, 교복 같은 느낌하고도 잘 어울리는 셔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블랙 셔츠. 제가 블랙 셔츠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뭐 사이트나 이렇게 시장 조사 가도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요. 제가 가족 촬영을 할때 이게 블랙 셔츠를 입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유니클로에서 남성복 셔츠 슬림핏 미디움을 산 겁니다. 예. 근데 뭐 봉제나 이런 거 너무너무 깔끔하게 돼 있고 기본 셔츠 보시면 윙칼라. 이거 보통 남자들 윙칼라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슬림한 남자애들이 딱 이렇게 타이에서 입는 그런 블랙 셔츠인데 제가 그 저번에 교회에 특송 반주할 때 입었던 네, 그 영상에서 입었던 셔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자의 기본 셔츠인데 S 사이즈는 저한테 조금 팔이 짧았었어요. 그래서 미디움으로 구입한 남성 셔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셔츠를 여러분께 스타일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첫 번째 셔츠를 제가 입었는데요. 보시면 제가 먼저 핏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소매랑, 자, 소매통 사이즈고요. 정말 기본이죠. 근데 슬림핏이에요. 지금 길이 보시면 제가 잠깐, 제가 신발은 그냥 따로 코디 생략하고, 자, 이렇게 스커트랑 입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긴 편이에요. 제가 이 옷을 지금, 자, 제가 그 옷을 입을 때팁 드린 것 중에 물성을 고려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이 쉐입,
핏을 고려해서 옷을 코디네이션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이 옷을 지금 블라우스를 이제 스커트에 넣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그 셔츠를 스커트에 넣은 상태입니다. 자, 조금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번 명절에 본가 가실 때, 자, 제가 이렇게 얌전한 레이스, 블랙 레이스 스커트하고 지금 위에 이 블라우스가 아닌 셔츠를 입었습니다. 자, 기본 슬림핏의 셔츠를 이렇게 넣어서 입었더니, 자, 지금 보시면 옷의 여기 허리라인에 나오는 지저분한 쉐입들이 없어져요. 그쵸? 왜냐면 옷이 슬림하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박시한 셔츠를 입으셨으면 훨씬 더 이게 많이 튀어나와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춰지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성과 또 옷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핏을 그대로 이렇게 스커트 안에 넣어서 입으니까 단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셔츠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갈하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박시한 식으로 연출하면 조금 단추를 더 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좀 열어도 사실 이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여유 있게 빼주시고, 그리고 이게 셔츠가 길다 보니까 팔을 많이 올려도 많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주얼리들이 좀 보여도 되고, 조금 이렇게 딱딱할 수 있는 쉐입들을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컬러가 작으니까 셔츠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깃을 올리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 컬러의 반만 꺾으셔서 올리시면 돼요. 네. 반만 꺾으셔서 올리셔도 깃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리는 쉐입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네. 연출을 해서 입으시면 뭔가 갖춰 입으면서도 답답해 보이는 이미지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장에 여러분 밤낮으로 춥잖아요? 추우시니까 가디건을 걸치시면 좋은데, 그리고 딱딱해 보이는, 뭔가 이렇게 오피스 레이디 같고 딱딱한 느낌이 싫으시면 가디건을 걸치시면 좋은데, 가디건이 이렇게 상의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접으세요. 소매, 이 어깨 부분을 소매까지 접으시고 접혀진 쪽을 안 보이게 이제 안쪽으로 하셔서 이렇게 이제 걸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캐주얼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밤에 추울 때는 이렇게 걸치셔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겉옷처럼 이렇게 해서 셔츠를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핏한 셔츠는 이렇게 착장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옥스퍼드 원단의 셔츠입니다. 조금 팔이 저한테는 조금 길지만, 네, 박시하게, 그렇죠? 아까 여러분 그 셔츠 핏보다 훨씬 박시하죠? 자, 이렇게 전체 핏을 보시면 이렇게 박시한, 네, 핏입니다. 자, 제가 이 셔츠를 지금 이 박시한, 많이 박시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라지인데, 그래서 좀 아들한테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소재감, 자, 옥스퍼드의 뻣뻣한 소재감을 제가 지금 밑에 뭐랑 입었냐면요. 제가 블랙인데 저한테 이렇게 타프타 롱 맥시 그 스커트가 있어요. 지금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맥시가 또 유행이어서 제가 요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연출하느냐. 이 기본 셔츠 연출한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 변신해봤습니다. 지금 그 하의가 버튼이 제가 좀 뻣뻣한 탑타 원단이거든요. 자, 그 위에 아까 그 셔츠가 아닌 지금 이제 두 번째 제가 옥스퍼드 원단에 약간은 이 볼륨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셔츠를 묶었습니다. 하단에. 그리고 조금은 바보처럼 보이는 팔도 걷었고요. 자, 그리고 셔츠의 깃을 반만 올려서 약간 오픈을 했습니다. 넥크리스들이 보이게끔. 그리고 뭔가 이 밑에 맥시 스커트랑 매칭이 될 만한 약간 샤넬 스타일의 진주 목걸이를 제가 레이어를 두 개를 했고요. 박준 쌤이 이제 진주 라인들이고,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샤넬의 상징적인 시그니처 꽃이죠. 예, 까멜레. 네네. 이게 동백꽃이에요. 그래서, 자, 요 코사지가 마침 있어서 제가 요 브로치를 이렇게, 예,
진주 목걸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약간 뭔가 행사, 파티에 가도 될 그런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격 있는 자리에도 셔츠니까 부담스럽지 않고요. 여러분 요즘 물론 저희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 시상식도 가보시면 정말로 예전처럼 꼭 파이고 막 등 내놓고 이런 드레스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믹스매치 하시는 배우분들 계시잖아요. 훨씬 눈에 띄고 세련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 셔츠는 이런 식으로 살려봤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또 색다른 느낌이죠. 셔츠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입는 법을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셔츠입니다. 자, 이건 남편의 셔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본 핏이고 소매는 남자 거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좀 길고 컵스도 폭이 이 칼라랑 맞춰서 폭이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놓고 입기에는 남의 옷 입은 티가 나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접고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핏인데 여러분께 지금 이 베이지 제가 치노 팬츠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스타일링 한걸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셔츠를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슬림핏이긴 한데 이제 남자들한테 슬림핏이다 보니까 아주 타이트는 하진 않아요. 적당히 이제 캐주얼한 핏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를 그냥 바지 안에 넣습니다. 넣고 지금 칼라도 조금 해서 제가 그냥 칼라는 다 채웠어요. 그리고 안단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 안단이어서 깔끔하게 단추가 안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베이지 치노 팬츠에 벨트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힙에 걸쳐지는 팬츠고, 그냥 벨트 허리가 좀 허리라인이 커서 제가 벨트를 했는데 요즘 또 벨트 하는 게 요즘 트렌드여서 여러분 벨트 하나쯤은 없으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약간 돌아가게 좀 했고요. 자, 백은 제가 카멜색에 제가 디자인했던 호버백을 이렇게 맸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베이지 치노 팬츠에 이렇게 입은 룩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기본 그 스탠다드한 룩인데요. 지금 요 칼라는 되게 많이 본 듯한 칼라시죠? SS의 뮤뮤 컬렉션의 대표적인 칼라였어요. 이 블루와 네이비 뭐안 어울릴 수 없는 칼라인데 요런 느낌으로 또 셔츠를 하나를 살리셔서 입으셔도 좋고요. 여기에 뭐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가디건이나 브라운 체크 자켓 같이 걸쳐 입으셔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데님 셔츠 같은 칼라니까 무리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칼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셔츠입니다. 자, 이거는 스트라이프 블루 셔츠고요. 기본, 자, 이것도 기본인데 약간 박시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렌스가 그렇게 길진 않고 여기 옆 라인도 이렇게 좀 파여 있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매가 넓으면서 이 컵스가 엄청 큽니다. 네, 크죠? 네, 폭이. 그래서 이거는 이 소매단이 사실은 밖으로 나와서 입는 예, 그런 옷이에요. 이렇게 길이도 길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컬러 사이즈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자, 저는 조금 오늘 여러분께 셔츠 매칭 중에 약간 기본보다는 기본 셔츠를 가지고 독특하게 코디하는 거를 약간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셔츠야 사실은 다 입으면 기본이다 보니까 그냥 입으면 너무 평범해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스트라이프 셔츠. 이 스트라이프 셔츠는 꼭 하나쯤 여러분 갖고 계시면 진짜 강추예요. 여러분 기본 셔츠, 뭐 화이트나 이런 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또 데님 셔츠로 블루 셔츠들도 있으실 텐데. 자, 이 스트라이프 셔츠 정도는 하나 있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이제 세로 라인이 있으니까 가늘어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 스마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이제 조끼나 가디건하고 입었을 때도 이 안에 셔츠지만 스트라이프 패턴물이 있어서 훨씬 더 시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밑에 어떤 것과 또 스타일링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카키 스커트랑 입었습니다. 약간 A라인이고요. 이게 약간 트렌치 코트처럼 더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쉐입이 사실은 그렇게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놓는데 이런 경우는 뒤에를 빼셔도 좋아요. 왜냐면 얘가 이 옆선 골이 좀 깊어서 뒷라인을 빼서 입어도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를 넣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캐주얼하게 뻔히 빼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컵스가 워낙 큰 거라서 뭐 접으시면 끈 라인들이 쉐입이 더 살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단추는 하나 정도 이렇게 더 풀으셔서 이렇게 좀 편하게 오픈하셔도 되고, 이 오픈, 사실 이 칼라 무게 때문에 이게 확 오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깃을 살짝 올리면 이 무게가 이제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옷은 어떻게 이렇게 만져서 입느냐. 제가 물성 자꾸, 어떤 구독자님이 물성 얘기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이 물성이 바로 그런 쉐입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나 특성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입었을 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키랑 매칭을 해봤어요. 이 핀스트라이프 셔츠를 카키와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매칭을 해서 또한 착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멀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스커트지만 조금은 편안하게. 그래서 약간 트렌치코트 스타일의 카키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카키 바지랑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블랙 셔츠입니다. 자, 퍼플링이고요. 빳빳한 퍼플링입니다. 블랙이어서 여러분 보이실까요? 컬러는 이렇게 와이드 컬러입니다. 남자들 요즘 요런 컬러 와이셔츠 유행이죠? 저 진짜 이거 적극 추천해요. 이게 와이셔츠용으로 나와서 지금 컵스도 너무너무 힘이 좋고요. 빳빳하게. 봉제도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고. 지금 이게 슬림핏, 남자 와이셔츠 슬림핏의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맞아요. 지금 제가 셔츠를 꺼내놓은 핏을 여러분께 일단 보여드리고, 저는 이거를 또 오늘은 어떻게 코디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남성 와이셔츠를 지금 이렇게 스타일링했습니다. 보시면. 맥시 스커트. 자, 이렇게 티어드가 된, 이런 걸 티어드라고 하거든요. 층층이 되어 있는 스커트. 자, 티어드의 주름 스커트와, 자, 완전 포멀한 남성 셔츠와 함께, 또 박지원 선생님이 진주 라인들을 레이어해서, 자, 이게 까멜리아입니다. 까멜리애가 아니었어요. 까멜리아 동백꽃의 이 시그니처, 샤넬 시그니처, 이 브로치와 함께, 이렇게 여성스럽게, 네, 또 룩을 하나를 입어봤습니다. 자, 요 룩이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럭키 스웨트 패션쇼 가서 조금 약간 오마주 영감을 받은 룩이에요. 저한테 약간 또 비슷한 스커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블랙 셔츠랑 우리가 사실 이 블랙 셔츠 기본 제가 저번에 주일에 이제 특송 반주할 때 입었던 룩으로 햇번 룩처럼 그렇게 치노 팬츠 완전 타이트한 치노 팬츠랑 입으셔도 되지만 아니면 블랙 스커트랑 입으면 너무 포멀하겠죠.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히 또 다른 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럭키스웨트에서 받은 선물을 가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럭키스웨트 이제 프레스하고 VIP한테만 줬던 선물 케이스인데 이것도 캔버스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게 했고요. 이 안에 이렇게 박스에 너무 괜찮죠? 이 스웨트 심볼 박스에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뭐가 들었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요게 들으면 딱 어울릴 가방이 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기획을 잘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요기 전체 룩에 이렇게 들수 있게끔 정말 미니백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게 마지막 착장룩인데 자 어떠셨어요? 자 오늘 셔츠 내용 어떠셨어요? 제가 마지막 인사 때는 여러분께 지금 기본 데님과 같이 입은 화이트 셔츠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스트로이드 진. 네. 디스트로이드 진을 입고, 자, 이렇게. 사실은 화이트 셔츠는 데님과 제일 멋지죠. 근데 이 기본 룩이 사실 제일 핀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옷을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정답인 룩들 있잖아요. 정답인 룩들이 사실은 제일 스타일링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티셔츠 같은 경우도 정말 몸이 예쁘지 않으면 예쁜 쉐입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냥 누구나 다 주워 입은 티셔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들을 열심히 만드시긴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타고난 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스타일링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스타일링이거나 뭔가 옷을 만질 때 조금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나 매무새로, 그다음에 자세로, 그다음에 내 안의 자신감으로 커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셔츠를 제가 오늘은 좀 다양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오늘 또 착장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이 중에 하나를 참고로 하셔서 또 본가 가실 때, 또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실 때 한번 골라 입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토요일에 에피소드를 항상 올려드리는데 토요일이 추석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실 거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여러분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식주주는 다음 주에 매점이 분들께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